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853번째 시간 잠언 22장 27절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28절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23장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8절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10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